비대위원 유상범입니다. 민주당은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수처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더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태에 대한 권익위의 결정을 두고 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당한 행정부의 업무 추진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감행하는 것은 민주당식 인민재판이며 입법폭력입니다. 국회를 여론재판장으로 만들어 입법 권력 아래 행정부와 사법부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다면 대법관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섬뜩한 예고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오만함과 막무가내로 법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모습은 길거리 노점상들이 보호비를 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좌판을 뒤엎는 동네 깡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서리가 내리면 머지않아 살얼음이 깔립니다. 민주당의 무소불위식 입법폭력은 대한민국 법치 전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폭주하는 민주당에 맞서 반드시 민생 국회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